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렉서스 RCF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입니다. 솔직히 렉서스 RCF 퍼포먼스 패키지라 해가지고 조금 더 일반 모델보다 한층 더 스포티하고 고급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 퍼포먼스 패키지 옵션이 들어간 만큼 상당히 이 모델은 운동 성능에 조금 더 포지션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반 RCF 모델도 충분히 운동 성능 면에서는 좋지만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만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운동 성능과 그리고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반 RCF 모델에 비해서 한층 더 공격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일반 RCF 모델에 비해서 한층 더 공격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스포티한 바디라인 디테일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솔직히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후면부 GT윙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일반 모델과는 큰 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없지만 후면부의 공격적인 GT윙이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넥서스 ICF 같은 경우는 실차전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렉서스 특유의 그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그리고 2차 또한 구동계는 후륜구동 방식이에요. 프론트 엔진의 후륜구동 방식이라 해서 FR 구동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FR이 무슨 의미냐면 F는 프론트 엔진, 그리고 R은 리어 구동계라 해서 FR이라는 그러한 구동계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2차 또한 후륜구동차라서 이렇게 FR 방식을 쓰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는 엔진 있고 뒤에 구동계가 중심에 가 있는 만큼 이 차의 구동계 방식은 후륜구동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퍼포먼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일반 모델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반 RCF랑 큰 차이는 없지만 솔직히 후면부의 스포일러 빼고는 저는 큰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퍼포먼스 패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일반 모델보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 모델보다 한층 더 퍼포먼스 성능은 확실히 이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이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토미카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죠. 역시 토미카 제품답게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렉서스 특유의 곡선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이나 렉서스 로고 프린팅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확실히 렉서스 특유의 이 곡선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렉서스 스포츠카만의 그 멋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곡선적이고 빵빵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는 이 그릴이 아닌가 싶어요. 이 렉서스 특유의 곡선적인 멋을 더해주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램프도 보시면 클리어 파츠로 단차 없이 상당히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번 엔진 후드도 보시면 약간의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었죠. ICF만의 특유의 메리트라 할 수 있는 이 블랙 후드 디테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의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좀 솔직히 측면부의 바디가 좀 아쉽긴 해요. 왜 측면부의 바디라인 중에서 어디가 아쉽냐면 이 휠인데요. 솔직히 토미카는 다 좋은데 일반 모델에는 이런 좀 완구티카 휠을 써준 게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토미카가 그렇게 외부 퀄은 좋은데 좀 완구티카 휠 때문에 좀 까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완구티카 휠만 좀 개선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완구티카 휠 때문에 좀 아쉽다는 평이 많은데 솔직히 일반 모델에도 좀 프리미엄 같이 좀 고급스러운 휠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토미카 일반 모델들을 리뷰하면서 느끼는 건데 솔직히 토미카 일반 모델은 이 완구티카 휠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측면부의 바디라인만큼은 확연하게 스포츠 쿠페의 매력을 잘 살려주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봐도 이런 도어 캐치나 주유구 퀄리티까지 확연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 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 아니고요. 일단 클리어 파츠는 아니고 도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퍼포먼스 패키지 옵션이 들어간 만큼 이런 공격적인 GT윙 디테일과 그리고 역시 배기구도 듀얼 배기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 듀얼 배기구나 노고 프린팅, 그리고 GT윙까지 깔끔하게 잘 적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측면부에 휠 빼고 아쉬운 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측면부의 휠만 조금 더 개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 좋은데
좀 측면발 휠 때문에 좀 까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 다이캐스트 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따가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의 초회한정 버전의 이 점은 바로 리뷰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 초회한정 모델을 바로 이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토미카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고, 그리고 렉서스 스포츠카 모델의 특유의 이 곡선적인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이나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패키지만큼 상당히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역시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이라건지 일반적인 모델보다 퍼포먼스 성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모델보다 이 퍼포먼스 패키지가 마력이나 뭐 운동 성능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렇게 렉서스 로고 프린팅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색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초회한정 컬러 모델이라든지 일반 컬러랑 색다르게 약간 무광 그레이 느낌을 살려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색감 같은 경우도 약간 무광 그레이의 펄감도 개인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후드 색상하고 이 바디 색상하고 겹쳐 보이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좀 같은 그레이 색상 계열이라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후드 색상과 이 바디 색상과 겹쳐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아쉬운 것 빼고는 솔직히 전면부의 퀄리티는 그렇게 흠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번 제가 토미카 리뷰 영상 때 말씀드리지만 좀 측면부의 퀄이 좀 아쉬웠던 게 바로 이 휠 마감이에요. 솔직히 휠 마감만 빼면은 또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일반 토미카에도 좀 고급진 휠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되거든요. 그래서 토미카 모델 같은 경우도 가끔 어떤 분들이 보시면 토미카 휠 커스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물론 핫휠이나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적지만 솔직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핫휠이나 마조렛은 그렇게 커스텀하는 걸 많이 못 봤는데 솔직히 토미카는 되게 휠 커스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휠 커스텀을 해본 적은 없지만 미니카 같은 경우는 휠 커스텀을 해본 적 없지만 진짜 미니카도 휠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합니다. 왜냐, 미니카 휠 커스텀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큰 사이즈도 어려운데 미니카면 더 어렵잖아요. 작은 사이즈니까 더 어려운데 그걸 또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만 좀, 솔직히 휠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반 모델의 좀 단점이라면 솔직히 휠 퀄리티가 아닌가 싶어요. 일반 모델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이 휠 디테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답게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바디라인 재현도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도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패키지 모델이나 이렇게 GT윙이 적용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퍼포먼스 패키지라 GT윙이 적용이 되어있고, 그리고 테일램프 도색이나 듀얼백이고 전체적인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히 잘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렉서스 ICF 퍼포먼스 패키지의 토탈 평가를 하자면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좀 토미카 일반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인 휠 디테일이 가장 크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좀 토미카 일반 모델 가장 큰 단점은 휠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이나 리미티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일반 토미카 기준에서는 휠 디테일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쉬웠던 포인트가 바디 색상과 엔진룸 후드 색상이 너무 겹쳐 보인다는 것도 좀 아쉬웠어요. ICF의 매력은 이 블랙 후드인데 솔직히 블랙 후드를 잘 표현을 안 해준 게 좀 아쉬웠다 생각해요. 왜냐? 색상이 너무 비스듬하다 보니까 약간 이 블랙 후드가 좀 묻혀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ICF 퍼포먼스 패키지는 좀 더 일반 모델이 좀 더 돋보이는 느낌이에요. 왜냐, 일반 모델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모델 잠깐 한번 보시면 일반 모델은 이렇게 그레이 색상의 후드랑 이런 화이트 바디랑 좀 밸런스 있게 잘 맞아떨어지는데, 이 초회한정 모델은 그레이 색상 후드에다가 그레이 색상 바디라서 좀
어딘가 좀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이 렉서스 RCF 퍼포먼스 패키지 초회안정 모델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